안녕하세요. 현실적 사랑주의자 293 이거산입니다. 이번에 맥북 프로가 사망하면서 새로 맥북을 교체하고 오디오 인터페이스랑 스피커까지 같이 교체를 했는데요. 이번 영상은 플루이드 오디오 언박싱과 제가 왜 이 스피커를 선택하였는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어렵지 않게 이 스피커를 설명하자면 5인치의 동축 드라이버가 달린 모니터 스피커입니다. 동축 드라이버, 동축 스피커 자체가 생소할 수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스피커의 유닛 혹은 진동판이나 콘지라고 언급되는 원형으로 된 부분이 고음 영역을 담당하는 작은 부분과 저음 영역을 담당하는 더 큰 부분이 각 스피커 한 통씩마다 두 개씩 달려 있잖아요. 그런 구조를 저음 영역의 유닛 앞에 고음 영역의 유닛을 바로 앞쪽으로 배치하여 귀에 전달되는 소리가 동일하게 들리도록 하는 것이라고 대략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피커 캐비넷 앞면에 보시면 유닛 아래에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요새 나온 스피커들은 저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전면에 포트를 설계해서 스피커 내부의 미로 같은 공간을 통해 내부의 공기 흐름을 이용해 특정 주파수의 공명이 일어나는 효과를 만드는데요. 이 스피커 뒷면에는 DIP 스위치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이 스위치를 이용해서 모니터 스피커가 뒤에 있는 벽의 거리에 따라서 룸 튜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사실 최근 100만원 미만 스피커 중에 오디오 엔진 A2 플러스 BT를 가장 많이 추천받기도 했는데요. 스피커 캐비넷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저같이 홈레코딩으로 음악을 만드는 사람에게는 더 좋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FX50 스피커 사운드가 저음역대를 빼놓고는 크게 장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밴드나 어쿠스틱 악기가 많이 들어가는 뮤지션보다는 저음역대가 강조되는 힙합이나 EDM, 하우스 등의 전자음악 하시는 분들에게 어울리는 스피커 같습니다. 저는 거주하고 있는 옥탑방에 5마리 고양이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건들거나 해도 스피커 방향이 조금씩 틀어지거나 혹시라도 쓰러질 염려가 있는 그런 스피커보다는 조금 무게가 있고 5인치 이상의 스피커를 원하기도 했고요. 작업 공간으로 네트망으로 만든 특수한 공간을 냥이들이 캣타워로 이용하면서 스피커를 보호하기 위한 구조물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막히거나 부딪히는 부분이 생겨서 룸튜닝이 안된 장소에서는 효과적인 스피커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이 스피커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피커 개봉과 간략하게 이 스피커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스피커를 조금 더 사용해보고 장단점을 포함한 리뷰를 다시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